금연물 거래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연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연물 계좌 개설 및 위험고지 등록을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계좌 개설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연물 계좌 개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키움증권 위탁계좌나 위탁종합계좌가 있으신 경우 해당 계좌를 근거로 하여 파생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키움증권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전체 메뉴, 국내 투자, 금연물, 연결 계좌 개설을 선택합니다. 금연물 매매 거래 계좌 설정 약관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약관 동의를 클릭합니다. 금연물 시장 매매 거래 설명서 내용 보기를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약관 동의를 클릭합니다. 근거 계좌인 기존 위탁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금연물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므로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온라인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은행 이체 출금 시 근거 계좌에 연결은행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 동일명의 대체 업무 시 비대면 실명 확인 후 처리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 계좌 개설 앱을 통해 금연물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키움증권 계좌 개설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계좌 개설 시작하기, 개인정보 및 약관 동의, 휴대폰 인증, 개인정보 입력을 하신 뒤 거래하실 상품을 금연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분증 촬영, 본인 확인 순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FAQ 동영상 키움 계좌 개설의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움증권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가 발급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이 과정은 FAQ 동영상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관련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연물 위험고지 등록 방법입니다. 영웅문 로그인 후 상단 온라인 업무, 거래신청 위험고지, 화면번호 1367 금연물 거래 위험고지 메뉴를 클릭합니다. 금연물 거래 투자위험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항목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투자 위험을 모두 읽고 숙지하였습니까?에 예를 선택하신 후 금연물 거래 약관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금연물 거래 설명서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하단 금연물 거래 약관 및 거래 설명서의 내용을 모두 읽고 위사항에 동의합니다. 문구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용정보 필수 요약 동의서를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제공에 동의합니다.에 동의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물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전체 메뉴, 국내 투자, 금연물, 금연물 위험고지 메뉴에서 등록 가능하며 모바일 영웅은 SF 플러스 어플에서 금연물, 업무신청, 금 위험고지 메뉴에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금연물 거래 위험고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50분까지, 0시 10분부터 오전 5시까지 가능합니다. 금연물 거래는 영웅은 상단 주식 주문, 금연물 주문, 화면번호 0202 금연물 주문 종합에서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 시 영웅은 SF 플러스 어플 금연물 주문, 금연물 주문에서 가능합니다. 거래 시간은 시간의 단일가 매매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정규장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 종가 단일가 매매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가능하며 수수료는 온라인 거래 ACTS, MTS 이용 시 0.3%, 키움 금융센터를 통한 접수는 0.5%가 부과되며 거래 수수료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금연물 계좌 개설, 위험고지 등록, 거래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